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쿰산 초등산분 과학입니다. 여러분 혹시 프리즘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프리즘은 유리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투명한 삼각기둥입니다. 이 투명한 삼각기둥 프리즘에 햇빛을 비추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프리즘에 햇빛을 통과시켜보고 햇빛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물을 소개해 볼게요. 이번 시간 준비물은 먼저 방금 말한 프리즘, 그리고 프리즘을 고정할 수 있는 이 스탠드, 레이저, 그리고 가위, 하얀색 도화지, 그리고 검은색 도화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없지만 여러분은 꼭 레이저 보안경을 잊지 마세요. 밖으로 나가기 전에 이 검은색 도화지에 가위로 긴 구멍을 만들어 놓습니다. 가로는 2mm, 세로는 5cm 정도의 구멍이 좋겠네요. 선생님은 미리 만들어 두었는데요, 이 정도의 긴 구멍이 생겼습니다. 활동 1, 햇빛을 프리즘에 통과시키기. 여러분, 이렇게 운동장에 나와서 먼저 프리즘을 스탠드에 잘 고정시킵니다. 그 다음으로 검은색 도화지의 긴 구멍이 햇빛을 통과할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그리고 검은색 도화지 긴 구멍 안에 통과한 햇빛이 프리즘을 다시 통과할 수 있도록 조정한 후 그 햇빛이 닿는 곳에 하얀색 도화지를 대도록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프리즘을 통과한 햇빛이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림자를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어때요? 더 선명해졌죠? 이번에는 실내에서 레이저 지시기를 프리즘에 비춰봅시다. 아까와 같이 손잡이가 달린 프리즘을 스탠드에 고정시켜 놓고 레이저 지시기로 프리즘을 향해 빛을 쏘아줍니다. 그리고 하얀색 도화지로 레이저 포인터가 닿는 곳을 찾아봅시다. 하얀색 도화지를 관찰해보면 프리즘을 통과한 레이저 지시기의 빛은 이 초록색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레이저 지시기의 빛은 단 하나로 이루어져 있지만 햇빛은 여러 빛깔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햇빛의 특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아쿰산 삼분과학.